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오창에 국내 대학 처음으로 시험장까지 건립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전합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승용차. 속도와 차선 유지는 기본. 정지 신호에 걸리자 알아서 멈춰서고. 정차 중인 차량은 추월합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국의 개발 경쟁이 뜨거운데 충북대가 오창의 연구센터를 열고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자동차, 사람이 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거리를 이동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집약돼 있어 꿈의 자동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저 스캐너와 자동 항법 장치가 무인 운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을 시험하고 실제 주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성능 시험장 건설도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도심의 모든 그 도로 여건을 감안한 이런 시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우리 대학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충북대의 도전이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